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지금까지는 리뷰왕으로서 각가지 골프 용품, 골프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2020년도 8월 1일 옥스윙몰이 정식으로 오픈을 합니다.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리뷰를 보시면 직접 아래 링크를 달게 되거든요. 그럼 그쪽 가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8월 1일부터 링크가 이제 오픈이 되니까 그쪽에서 편리하게 리뷰도 보시고 그리고 구입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웨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옥스윙몰에서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바로 온오프 퍼터입니다. 근데 퍼터인데요, 퍼터 시리즈로 해서 OM-1, OM-2에서 퍼터 시리즈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라보 스펙 하이레벨이다 보니까 이 단가가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도 낮추면서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레 스타일 퍼터를 유일하게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퍼터가 무엇인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퍼터가 오늘 엄청난 변신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 변신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퍼터가 바로 이제 OM4라는 퍼터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트렌치라고 해서 잘 보면 이쪽이 지금 색깔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잔디를 깎으면 뭐 순결이다, 역결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둡게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역결, 위에서부터 깎을 이렇게 하면 편하게 돼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순결이니까 그 롤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깎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또 롤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볼의 롤을 도울 수 있게끔 이 밀링을 한 게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쫙 보면 이 말레 스타일로 되어 있죠. 말레 스타일로 되어 있고 온오프 로고가 선명합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로 싹 거져 있으면서 에임을 하기 쉽게 되어 있고요. 이쪽 면은 보라색도 있고 흰색으로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에임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말레 퍼터의 특징을 보면 이 무게중심을 싹 손가락을 대보면 전체적으로 페이스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늘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이제 말레 스타일의 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넥은 약간 이제 휘어있는 그런 넥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선택을 해서 퍼팅을 할 수 있는데요. 딱 그냥 내려놨을 때 이 넥의 꺾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떻게 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요 놓여있는 대로만 잡게 되면 거의 팔뚝과 이 샤프트가 일자가 되게끔 그 각도까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OM4 버터는 이 주력이 33인치고요. 여러분들이 34인치는 별도로 주문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34인치, 35인치는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체격에 맞는 퍼터로서 세팅이 됩니다. 우리가 퍼터를 갖다가 이 피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로 잡아보세요 해서 딱 잡게 되면 이 겨드랑이 어느 정도 조여주고 오각형 만들어주고 소위 아는 여러분들이 잡는 형태로 잡게 되면 실제로 저한테 맞는 건 32.25인치, 일반적으로 33인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놀라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색깔은 이 여성용 위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보라색 한 가지 컬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밍 할 때 이 에임 라인 이쪽은 흰색과 보라색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색깔이 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사실 퍼터가 무슨 뭐 색깔이 빨간 것도 쓰는데 저는 지금 오디세이 퍼터를 쓰고 있거든요. 오디세이 퍼터를 쓰고 있는데 이 오디세이 퍼터는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 거 여자 거 있을 필요가 있겠냐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색깔에 대해서 나는 이 색깔이 별로다 라는 분들은 제가 이제 놀랄만한 정보를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퍼팅을 하게 되면 이 직진성으로 굴릴 수 있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헤드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퍼터를 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퍼팅을 하고 그 다음에 퍼터 리뷰를 할 때 이 퍼터는 압도적으로 이 퍼터를 써야만 반드시 잘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셋업을 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스트로크를 했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퍼터의 무게감에 의해서 툭툭 쳐낼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을 보는데 그런 무게 배분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보여주는 그런 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퍼터가 갑자기 변하는데 실제로 오늘 리뷰는 이 녀석이 더 핵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퍼터를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이 갑자기 막 커버가 씌워지고 색깔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하고 그립도 이 슈퍼 스트로크로 두꺼워지고, 뭔데 이렇게 또 커버까지 씌워놨을까요? 커버는 뭐 똑같이 보라색이 보이는데. 자, 오픈합니다. 자, 짠. 오,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OM 4퍼터입니다. 이게 지금 랩핑을 한 게 아니라요, 도색을 한 거예요.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도 이렇게 변했고, 그 다음에 샤프트도 쭉 검정색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브랜드가 써 있는데요, 바로 세라코트라는 제품입니다. 세라코트. 그리고 그립도 이렇게 변신이 됐죠.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생겼던 퍼터를 이렇게 지금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샤프트도 반짝반짝 하는 걸 블랙 무광으로, 퍼터도 스포스트로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퍼터가 된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여성스러웠던 이러한 모습의 퍼터를, 그러니까 이 퍼터를 쓰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 색깔이 조금 아쉬워. 그러면 어느 정도 쓰다가 이 새로운 퍼터를 쓰는 느낌으로 바꾸고 싶은데, 바로 세라코트 코팅제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러니까 세라코트, 제가 그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도 걸어 놓겠지만 seracote.co.kr, 그래서 세라코트 코리아인데요. 이 도료를 말하면 그 뭐 엘리트 뭐 H 타입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퍼터에다가 이 지금 도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도료가 입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게의 변화가 1g의 차이도 거의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얇게 코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색상을 수십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빨간색에 뭐 노란색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군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 밀리터리 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검정색 패턴이잖아요. 검정색 패턴에 이 흰색 라인만 살려줘라, 그래서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줘라 해서 이 코팅을 하고 그립까지 교체해서 완전히 새로운 퍼터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굵은 그립을 좋아하니까 역시나 이 밀리터리 패턴 해서 슈퍼 스트로크를 해서 했더니, 이건 뭐 제가 갖고 싶었던, 그리고 무게감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슈퍼 스트로크 그립도 굉장히 두껍지만 경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무게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로크도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역시 무게감을 보면, 만약에 무게감이 변하고 앞뒤에 그게 배분이 달라졌다면 이 완벽한 100% 말렛 형태가 아니겠죠. 근데 역시나 똑같이 말렛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균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도료죠. 이 도료는 이 한마디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이 한마디면 게임 끝. 세계 최고의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미군들이 총기를 도색하는 도료가 이 세라코트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총기를 우리가 반짝반짝하게 우리가 그 도색을 합니까? 아니면 이 무광으로 해서 안 보이게 위장이 될 수 있게끔 도색을 합니까? 당연하죠. 일단은 위장이 돼야 되니까 무광으로 상대가 빛을 비쳤을 때 이게 반짝거리지 않고, 그리고 뭐 주간에 어떤 위치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 도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우리가 막 맨날 이쁘게 광냅니까? 아니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엎어지고 하면서 어디 돌풀이에 부딪히고 해도 이 도색이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게 이 세라코트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삼아서 도색을 해봤는데 일단 완전히 다른 퍼터가 되고요. 성능은 갖고 싶어. 그런데 그래도 좀 약간
나만의 퍼터를 갖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디자인해서 퍼팅을 하는데 전혀 느낌적인 변화는 없더라. 그리고 오히려 소위 말하는 우리 간지 있잖아요. 간지가 살아나니까 퍼터에 대한 애착도 훨씬 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OM4 퍼터를 소개를 해드렸고 또 세라코트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또 등장하는 게 있으니 여러분 이 드라이버 아시죠? 제가 핵무기라고 하는 드라이버잖아요. 핵무기. 어떤 드라이버예요? 바로 이건 진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사랑을 하면서 쓰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G3? 플래티넘 3죠? 근데 이 드라이버도 지금 원래 은색 있고 막 그 약간 짙은 색깔의 유광에 그 은색으로 페이스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완전 도색을 했죠. 근데 특징적인 게 뭐예요? 오, 라인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루브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거리가 훨씬 더 안 나는 거 아니냐? 스핀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그루브 형태를 약간 제거를 해주면서 물론 뭐 비가 온다거나 그럴 때는 미끌림이 있겠습니다만 이 도료 자체가 빡빡하게 밀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치면 공이 아예 안 날아갈 줄 알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성능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웬걸 전혀 툭 때려도 잘 받아주고요 그리고 완전 뭐 미끌려서 우측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막 이런 게 없었죠 이제 조금씩 이제 엔진을 올려보죠 그러면 때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버텨주는지 쭉 뭐 툭툭 때리는 거죠 원래 이건 핵무기니까 G3 플래티넘 3 한 252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자 또 조금 더 세게 쳤는데 한 2, 5, 3 정도 나왔네요 이제 한 260 가볼까요? 가고 쭉 날아가면 260, 한 2 정도 날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틀림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타에 전에 걸리긴 했지만 전혀 성능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도색을 했어도 무게의 변화가 1g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느끼는 게 이 무게감이 크게 변화됐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도색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걸 도색을 하자마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전 한번 보세요 여기 클럽 표면에 스크래치 난 것들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썼어요 벌써 그쵸?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리뷰를 할 때 나는 이거 써보지 않고는 리뷰를 못하겠다 그냥 도색만 하고 이쁘고 난 사실 이거 그루브 없어져가지고 불안해 죽겠는데 이걸 뭐 어떻게 리뷰를 하냐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성능에 개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래 나온 클럽을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약간의 어떤 색깔의 변화 그리고 이 G3 플래티넘 3는 비공인 클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깔 칠해놓으면 또 비공인 클럽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뭐 금색이 싫다 하면 이렇게 도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게 검정에 주황이 좋아서 주황을 임팩트 있게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색깔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라코트 코리아입니다 세라코트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 헤드 쪽에 카본 소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무리 도료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료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열 처리를 하면 카본 소재는 터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금속 소재는 충분히 그런 도색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개성을 살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여러분들만의 클럽을 갖고 싶으시다면 이 세라코트 코팅제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비거리를 갖고 싶으시다면 G3 플래티넘 3 드라이버를 반드시 구입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옥스윙몰에서. 다만 세라코트 코리아 이 부분은 저희 옥스윙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뭐 어떻게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제품이 좋겠구나라는 정보를 획득을 하시고 이쪽에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들 클럽을 뭐 가격대라든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클럽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우드, 뭐 퍼터도 오래 쓰다 보면 막 그 도색 까져서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으로 거의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그만한 기술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제품들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만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미군이 도료로 사용하는 세라코트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안 벗겨진다는 거죠. 그만큼 내구성도 좋고 어느 정도의 열처리에 의해서 경량성, 무게 뭐 총 드는데 뭐 그게 얼마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 꼭 총만 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뭐 자동차 휠, 그 다음에 뭐 우리 동호인들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총, 뭐 키보드 모든 걸 도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프인이고 골퍼이기 때문에 골프클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OM4 퍼터 20만원대 초반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진짜 밸런스가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색깔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세라코트 코리아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도색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맞춰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스윙몰에서는요 지금까지 리뷰해드렸던 모든 제품이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8월 1일날 정식으로 오픈을 하니까 그 전에 옥스윙몰에 대한 홍보도 해드릴 겁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께 앞으로 더 좋은 제품 직접 써보고 느낌이 오는 것만 리뷰를 하고 리뷰한 것만 판매를 하는 옥스윙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이병옥이었습니다.